자기 삶을 실현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왜들이 문 닫는 날이겠지. 문 닫아야지. 그리고 다른 일이 있겠지. 그래서 가끔 그 얘기를 해요. 진짜 목사가 되고 싶다.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을 자유롭게 상상해보는 시간, 파문의 시즌2. 진행을 맡은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의 한인정입니다. 오늘은, 이형 박수를, 오늘은 대전역 가까이에 있는 이 베데레 집에서 인사드리는데요. 이선배 선생님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선배 선생님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오늘의 게스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 대전네트워크 이선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게스트는 온용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IMF 외환위기로 전 국민이 고통받던 1998년 12월 그 이전 교회 목회를 정리하시고 대전역에서 30일 동안 노숙인들과 동고동락하는 것으로 사회선교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1999년 8월 남성 노숙자센터 베데레집, 여기죠. 베데레집을 시작으로 노숙을 위한 무료급식, 무료진료, 자활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노숙인 인권선언을 발표하셨고, 2019년에는 빈곤 없는 사회, 기본소득을 향한 첫걸음을 주제로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셨습니다. 최근에는 공공의료 실현과 함께 노숙인, 쪽방 주민 등 주거 난민들의 주거권 실현에 전념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혹시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고 계시죠? 코로나19 팬데믹 끝나고 뭐 이제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정신없이 지내는데 요즘은 또 베들레헴 일보다는 우리 사회가 그뭐 윤두환? 뭐 윤두환이라고 하나요? 검찰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회가 정말 이게 문제가 많아서 좀 이런저런 일로 좀 제가 바쁩니다, 요즘.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NCCK의 정의평화위원장을 좀 맡아서 열심히 참여하고 사실 목사님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주일마다 뭐 설교하시거나 아니면 뭐 예수천당 막 불신지옥 이런 거 이제 외치면서 전도하는 이미지가 사실은 강한데, 베데레집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일반인들에겐 좀 낯설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들의 보통 목사님들의 활동과는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일반 교회 담임 목회를 그냥 일반 선교라고 하고, 이런 기관 사역이나 이런 걸 사회 선교라고 하는데, 사실은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도 사회적 성화를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라고 하는 게 개인 구원, 영혼 구원, 뭐 이런 것만 이야기하지만, 교회가 에클레시아잖아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교도 있고 섬김도 있고 봉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활동이 그냥 하나의 목회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교회가 있지 않았거든요. 그 이후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하나의 성령 체험 사건 이후에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에클레시아,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 아, 그걸 교회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 영혼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회를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주된 관심이고,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끊임없이 기록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지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 거기에는 기독교 용어로 하면 죄가 많고 뭔가 문제가 있는, 그래서 정말 어그러진 그곳에 관심을 두고 그곳이 하나님의 형상, 온전한 세상으로 바뀌기를 원하시고, 거기에 당신의 일꾼들이 활동하게, 그건 이제 구약엔 예언자라고 하고 지금 이제 목사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목사를 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요. 종이 뭐야? 종은 노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노비라면 주인의 방향이 머무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의 방향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다. 그래서 그런 미셔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교. 저는 그래서 목사로서 내가 주인의 명령에 충실하게 복종하는 거고 그것이 당신이 관심을 갖는 그 자리에 있는 거여서 저는 베델의 집도 기존에 뭐 교회론적으로는 뭐 교회가 아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학적으로는 저는 교회라고 봅니다.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바라는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베델의 집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모르시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베델의 집의 활동을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불황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격리될 대상이고 있어서는 안 될 존재, 청소 대상으로 이렇게 여겼죠.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생활 정도만 할 수 있고 그냥 사회와 격리시켜서 거의 복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교도소처럼 이렇게 운영이 됐어요. 근데 이제 IMF가 터지면서 갑자기 실직하고 파산한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불황인의 개념으로 부르긴 어려운 거야, 이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실직 노숙자라고 불렀습니다. 실직하고 나서 집이 없어서 거리에서 지금 생활한다. 그래서 실직 노숙자라고 불렀는데 직업을 다시 가져도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직만이 노숙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노숙자. 근데 이제 자자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놈자자를 쓰는데 한자어로. 그래서 사람. 그래서 노숙인이라고 바뀌어서 지금 이제 노숙인으로 불러지게 됐는데 제가 80년대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80년대 신학교에서는 두 가지 목회 방향.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반 목회 뭐 이런 것이 있다면 그거 빼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당시 농촌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목회를 지향하는 그런 것을 연구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그룹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그룹은 말 그대로 이제 빈곤 지역에 가서 빈민 목회 연구회라고 해서 빈민 목회를 한번 해보자 이런 그런 꿈과 비전을 가졌던 그런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저는 원래 농촌 목회를 하려고 했고 또 농촌으로 목회를 나갔고 했는데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농촌 목회할 때가 언제냐면 우루과이 라운드가 이제 체결됐을 때 이렇게 가다가는 농촌이 다 죽는다 해서 농민 운동들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막 이럴 때인데 나름대로 거기에서 함께 농촌 운동을 해보는데 문제는 되게 폐쇄적이에요 농촌이. 제가 첫 번째로 목회 나갔던 지역이 울진이라고 하는 곳인데 아주 산골짜기예요. 대부분 연세가 많으셨죠. 그렇죠. 사시는 분들, 젊은이들은 다 이제 도시로 빠져나가고, 20대에 내가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그 목회를 나갔은 거.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같이 뭘 하니까 좋아는 하는데 젊은 사람이 와서 그 지역에 활기를 넣어주는 건 되는데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 동화돼야 되는데 늘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사건도 있긴 있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이방인인 거야. 나는 안 되겠다. 최소한 그냥 농사 짓고 살면 내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쉽지 않겠구나 싶어서 이제 좀 뭐라 그래 고민하든 뭐 이런 지점들에 IMF 직후니까 노숙자들이라고 하는 노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모든 걸 다 잃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줘도 가난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로만 쉽게 해서 돈으로만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가난으로 가는 많은 원인들이 있고 경로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경로를 역으로 올라가는 건 불가능해요. 이미 그 사람들은 이 사회로부터 폐기되기 직전에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노동력이 이제 크게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생의 문제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바로 베델은 선교센터로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뭐 좀 다양하게 그래서 뭐 기관을 보면 우란 공동체라고 해서
아까 이야기대로 숙식이 되는 남성들만을 위한 생활시설이라고 봐야죠. 법정 용어로는 노숙인 자활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2명이 생활하는 큰 가정, 대가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느 때는 많고 어느 때는 줄어들더라. 우리가 회전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거리에 있는 것과 거리에 있지 않은 것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지 보니까 아주 작은 방, 그러니까 보증금이 없는 일세, 하루에 그 숙박료처럼, 근데 여관은 아니야. 이런, 그러니까 무허가 숙박업소라고나 할까요? 우리나라 주거기본법의 최저 주거 기준 이하의 주거 공간들을 말하는 거거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쪽방이니까. 뭐 고시원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찜질방도 들어갈 수 있는데, 쪽방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비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노숙인이긴 하지만 좀 이제 쪽방 생활인 뭐 이렇게 해서 쪽방 상담소라고 해서 그분들을 이제 돕는 뭐 조그만 방에 생활하니까 네. 그 밥도 제대로 못 해 먹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네. 많을 거고 뭐 이런 걸 지원하고 돕고 하는 기관이 이제 쪽방 상담소라고 하는 기관이 있고요. 또 이제 희망진료센터라고 해서 무료진료소가 있어요. 아픔이 가난으로 전락하게 만들기 때 질병이 또 아프니까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 돈이 없으니까 우선은 좀 경제적 문제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무료진료운동을 99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은 비영리민간단체로 희망진료센터라고 하는 무료진료 기관을 만들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또 우리 공동체라고 이런 분들이 이제 안정된 주거를 좀 확보해야 뭔가 생활이 좀 나아질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주거 지원을 해주는 이거는 이제 정부의 좀 도움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이제 원룸 같은 좀 깨끗한 공간을 아주 저렴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또 희망지원센터라고 해서 이제 거리에 있는 분들을 돕는 무료급식이라든지 뭐 생활지원, 행정지원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야베스 공동체라고 지금은 잠시 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망했죠. 망해서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데 이거는 기업이에요.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 그냥 돕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좀 새로운 어떤 비전을 가져보자. 좀 그 꿈을 많이 꿨어요. 좀 공동체. 그래서 이제 생활만 무슨 외부 자원만 들여서 돕는 무작정 돕고 도움만 받고 이런 게 아니라 한번 생산해서 우리가 자급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야베스 공동체라고 하는 생산 공동체를 만들었었는데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경쟁에서 밀려요. 그래서 이제 망하긴 망했는데 아직 그래도 좀 다시 이제 그 씨앗들이 있고 준비하고 있고요. 언젠가는 다시 이제 문을 열어야 되는데 아마 아까 남성 노숙인 시설만 얘기했잖아요. 여성 그럼 여성은 없나? 저희가 이제 대전에서 유일하게 여성 노숙인을 위한 그 쉘터를 만들었었는데 그냥 한나의 집이라고. 근데 여기는 난 남자잖아. 네. 남자가 거기 가서 같이 케어를 못해요. 여기 우리 여자 목사님이 같이 이제 동역할 때는 그분이 중심으로 해서 했었는데 그분이 떠나면서 당장 이제 거기 케어할 수 있는 우리 이제 전담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닫고 그래서 지금까지 못 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해외를 돕는 기관이 지금은 이제 사단법인으로 독립은 돼 있는데 저희 진료소가 있다 보니까 의사 약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이분들이 이제 또 봉사의 욕구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서남아시아 쓰나미 피해 때 한번 이제 계기가 돼서 지금은 캄보디아의 빈민가의 센터를 만들고 그쪽에 이제 로컬 NGO를 만들어서 지금 돕는 세계의 심장이라고 하는 법인. 베데레 집은 그래서 베데레 집이 뭐 하는 곳이냐라면 나도 헷갈려요. 그러나 딱 하나 그냥 가난하고 뭔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돕는 선교센터,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NGO 센터 맞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인간 이성의 최고의 산물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를 지향하는 센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떠돌던 야곱이 목사님이 이제 돌베개 베고 주무시다 이렇게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난 건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끝까지 어쨌든 끝까지 야곱이 붙잡잖아요. 사실 그런 되게 간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과정 속에서 여기 오신 분들 뭐 사례로 얘기해 주셔도 좋고 이곳에서 좀 계신 분들 중에서 좀 새롭게 이제 출발하시고 진짜 얘기하신 대로 베델의 의미를 이렇게 자기 몸에 체현하신 분들의 좀 사례가 있다면 베델의 집에 올 때는 밑바닥인 거잖아요. 뭐 베델. 아파서 오든 아니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베델. 오든 그래서 회복돼서 나가는 사람들이 가장 뭐 성공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저는 성공 사례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영웅 만들기거든요. 회복돼서 나간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개인 파산, 회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일정적으로 빚을 정리하고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모이고 또 그런 활동들을 뭐 저희가 많이 했었어요. 흩어진 가족을 모아서 분식점도 내보기도 하고 그 가족이 지금도 완전하게 회복돼가지고 뭐 자녀들은 다 결혼하고 그래서 광주에 살기도 하고 또 호적이 없는 사람 지금도 가끔 연락이 오는데 목포에 살고 있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호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국민이 아닌 사람이에요. 호적이 없으면 주민등록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교도소는 가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호적을 살리는 일을 해요. 그럼 이제 민변의 도움을 받아서 이건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호적을 살릴 때는 본을 살리거든. 그러면 이제 대전이잖아요. 우리가. 대전 김씨가 되는 거야. 족보로 얘기하면 일대가 되는 거야. 일대. 시조가 되는 거야. 근데 한 분은 지금 목포에 사시는데 그분은 이제 그 대전 무슨 씨가 이어질 거야. 거기서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재혼이 이제 그 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 만나서 딸도 낳고 잘 살아. 그래서 가끔 전화해요. 목사님 기억하고 전화해 주는 거 자기밖에 없다고 맨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전화해 주시는데 그분에게 호적을 살려줬을 때 그런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나요. 목사님 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나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라고 하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없었을까요? 어딘가 있었을 거야. 가족이 해체되고 이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 시절에 기억을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불려진 이름만 있으니까 그 근거를 못 찾는 거거든. 그래서 새롭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사망신고가 된 사람도 있어요. 가족들이 연락이 두절되니까 한참 지났는데 거리에서 생활하다가 아파서 찾아왔는데 이번 치료하려고 찾아보면 사망신고가 된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다시 복원하는 한 분 같은 경우는 빚보증이나 이게 잘못 써가지고 딱 망했잖아요. 어떤 보증을 잘못 쓰면 망하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파산 면책을 통해서 해결하고 안정된 직장을 찾고 다시 부인과 합치고 뭐 대부분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보람이고 뭐한데 저는 그런 영웅담보다는 그렇게 살아가는 더 소중한 거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전락하는 사람들이 더 자본주의적인 사고가 강해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 돈 돈이잖아요. 근데 내 삶을 좀 보고 내 삶을 잘 가꾸고 살아가는 그 방법을 몰라. 근데 그걸 발견하면 조금은 좀 가난해도 조금은 부족해도 결핍되었어도 좀 자기 삶을 좀 인정하고 좀 가꿔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베델이 꿈꾸는 길이기도 해요. 그게. 그래서 좀 그런 사람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참 되게 저는 좀 뿌듯하죠. 늘 얘기해요. 이제는 돈을 보지 말고 삶의 가치를 봐라. 그리고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에게 있다. 되게 야베스 공동체 창립 선언문에 그런 말이 있는데 혼자 열 걸음이 아닌 열이 한 걸음으로 가는 사회. 우리는 한번 그 길을 가보자. 그럴 때 결핍이 도리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거다.
돈을 벌려면 삼성 회장만큼 벌어야지. 찌끔 벌어도 되겠냐. 돈을 가지려면 그만큼은 가져야지. 근데 우리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자.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가 서로 나누고 우리가 서로를 정말 아껴주고 우리가 꿈꾸는 인간이성의 최고의 산물이 공동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삶으로 살자. 비록 가난하지만 자존심, 자존감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좀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 뭐 꿈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비전인데 이제 그런 걸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주는 사람들이 저는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배대리 가는데 밑거름 자양분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노숙인들의 목소리를 사실 저희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노숙인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아까 뭐 잠깐 뭐 그분들이 오히려 뭐 돈에 대해 더 민감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노숙인들이 바라보는 세상 노숙인들의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경쟁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요. 선거가 아주 대표적인 승자 독식 구조예요. 단 한 표라도 이기면 그 사람이 모든 걸 가져갑니다. 그 미국의 경제학자가 쓴 능력사회, 능력주의는 허구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텐데 거기서 이야기하잖아요. 능력주의, 뭐 스펙을 쌓고 뭐 이게 다 이제 뭐야?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유산만, 돈만 물려, 이제 유형의 어떤 유산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무형의 유산까지도 이제는 그것들이 다 그 사람을 규정해버린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이제는 계층 간 진입 사다리가 다 끊겼기 때문에 거기다가 모든 역사나 모든 그 흐름은 승자들을 위해서만 있어. 방석은 항상 패자들을 위해서 있지 않아요. 승자에게만 방석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패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 그래서 이 밀려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밀려난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어때요? 희망이 없어. 올라갈 곳이 없어. 그 다음에 희망이 없으니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노숙인 보면 당장 거리에 앉아서 대부분 보는 게 이제 음주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그들 용어로는 꼬지라고 하는데 구걸하고 뭐 약간 사람들한테 뭔가 그 편취하듯이 보이는 이런 모습, 물건 파는 거 뭐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왜 그럴까? 저는 구걸하는 것도요, 그 사람들의 경제활동으로 보면 안 될까? 왜 승자들의 시각으로만 보면 안 돼? 그럼 왜 그러냐? 뭐든지 그래.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노래는, 저기 뒷골목의 노래고, 저 꼭 바이올린 치고, 뭐 클래식만 하고, 그 교양 있는 노래, 음악이 되나? 아니잖아요. 승자들에 의해서 구성된 사회다 보니까 그들만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그 사람들의 문화가 있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있고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좀 노숙인들이 가지고 있는 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삶이 무료하고 노숙인을 표현할 때 낙인이라고 해요. 아주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노숙인 하면 게으르다. 일하기 싫어한다, 낭비벽이 심하다, 무책임하다, 알코올 중독자다, 범죄자다. 이 말이 따라다녀요. 자, 하나하나 좀 역짚어 봅시다. 자, 여기 일하기 좋아하세요? 난 일하기 싫어요. 난 노는 게 좋지. 일하는 거 힘들어요. 정말 우리가 책임감이 강한가요? 안 그렇잖아요. 한 곳에만 있다. 아니, 좀 놀라도 다니고, 얼마나. 방랑벽이 심하다. 어떤 말?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잖아요. 근데, 요등 노숙인에만 그것을 조명해서, 아주, 뭐야,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비치듯이 비춰가지고 그걸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파구가 없는 거야. 하루를 그냥 무료하게 보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희망을 갖자. 그들이 말하는 그런 시각을 우리를 보지 말고 우리 자신을 우리가 보자.
그건 이제 우리 베델이 꿈꾸는 게 인간이 인간답게 해서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인간이 뭐냐? 인간이 많이 배웠다고, 가졌다고, 뭐, 어떤 것으로 그 계층을 나누고, 어떤 계급을 나누고, 문화를 나눌 수 있겠냐? 사람이면 다 똑같지. 그거를 요즘 말로 말하면 인간의 보편적 가치? 뭐, 인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좀, 그 사람들도 그 사람 나름대로 그렇게 소중하다. 기회를 얻지 못해서, 때로는 그렇게, 그 시대를 잃지 못해서,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거꾸로 제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사업을 하든 뭐 장사를 하다가 망해서 모둠을 잃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참 착하다. 거꾸로. 막 전과가 뭐 10범, 20범 이렇게 돼도 정말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착하다라는 생각이 거꾸로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분 그런 경우 있는데, 그분이 참 그런 표현을 해요. 한때 잘 나갈 때는 자기가 현금 동원력이 뭐 공공실 가방에 뭐 옛날에는 5만원짜리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1억인가 2억인가 들어갔는데 그런 거를 몇 개 싣고 다니면서 정말로 그 건설업을 크게 했던 사람인데, 제가 현금 동원력이, 목사님 한때 잘 나갈 때 얼마인지 아십니까? 뭐 뻥을 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절반 자릅시다. 그것도 엄청난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자, 부도가 나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참, 못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막, 이제 위장 이혼하고, 뭐, 집 다른 사람 명의로 하고, 막, 빼돌리고, 정말, 집 거 다 챙기고 부도가 나요. 근데 여기서, 방에서 온 사람들 들어보면, 마지막, 탈탈 털어서 갚을 것 같고, 가족을 해체합니다. 그래서 홈리스야. 하우스 리치, 리스가 아닙니다.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가족관계나 소위 말해서 사회적 지지망이 다 단절되고 끊어지고 해체되는 거거든. 자기는 빈몸으로 나오는 거야. 대부분이 그래요. 악착같이 빼돌린 사람들은 어때? 여기 안 와. 그렇잖아. 아직 부자 망하면 뭐 3년 먹고 산다고 아직은 여기 올 일이 없는 거야. 빼돌리지 못한 사람들이 쫄딱 망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 착하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아, 못 잃지 못하구나. 여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적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홈리스들을 볼 때 뭐 좀 이 사회가 더 쉬운 어떤 스테그마는 정말 좀 잘못됐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하는 건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거야.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면 달라져요. 일자리도 마찬가지야. 일하기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야. 이미 실패한 사람들한테 포크레인 기술 가르쳐 줘야 뭐해요. 벽돌 쌓는 기술 가르쳐 줘야 뭐해. 지금은 포크레인 기술이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이 필요한 사회야. 프로그램을 만드는 뭐 C 언어야 뭐 이런 걸 배워야 되는 시대야. 근데 그분들에겐 그게 이미 안 돼. 그래서 저는 좀 그분들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 그래서 좀 다시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그 문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은 것 같거든요. 기술이나 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생각의 전환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 문화의 역할이 컸을 것 같은데, 이 야베스 공동체도 운영하시고 또 노숙인 풍물패, 뭐 연극 공연 등 되게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신 걸로 아는데, 이런 문화 활동이 노숙인들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잘 저는 모르겠지만 네. 문화하면 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뭔가 좀 내 삶이 아니지만 다른 삶을 관조하면서 좀 그 속에서 어떤 삶의 가치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깨닫고 보는 거잖아요. 제가 베델 이야기를 꽤 오랫동안 지금도 요즘은 좀 게을러서 좀 자주 안 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야, 이 사람의 삶은 어떤 소설보다도 더 아름다운 소설, 감동적인 소설이 되겠다. 그래서 아, 그러면 좀 이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아니면 그 이야기들을 나눠보자. 그래서 이제 베델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매주 한 편씩 누구 이야기 뭐 이렇게 써서 이제 나누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글들이 모아져서 책으로도 엮이고 뭐 이렇게 하긴 했는데, 비록 사람들이 관심 두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몸짓, 그들의 삶의 내용, 이런 것들을 한번 어떤 문화라고 하는 장르로 꾸며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풍물단이었고, 그래서 보석 같은 남자들이라고 하는 연극단도 만들어보고, 대신에 그 연극단의 그 내용은 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한번 담아보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중창단도 만들어서 이제, 그렇잖아요. 노래는 흥이잖아요. 응? 꼭 무슨 가곡을 불러야 흥이 아니라, 좀 안 맞아도 흥을 표현하는 거라면 함께 그 흥을 나누면 되는 거고, 또 아무도 관심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어떤 또 젊은 작가들이 쪽방 주민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으기 위해서, 그게 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 그런 식으로, 야, 아무도 관심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엮어서 그런 어떤 문화라고 하는 장르로 연결해보자. 아직은 뭐 성공은 못했지만 제가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 보석 같은 남자들 해외 공연을 내가 실현한다.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관객이 없으면 우리가 관객이 되면 되니까. 그러나 무대에서 분명하게 그 공연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다른 그 목사님 인터뷰에서 보니까 그 베데리즘 초창기에 대연역에서 컵라면 사역을 하실 때도 기본소득의 정신과 유사한 그 컵라면을 노숙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뭐 나눠줄 수 있다 뭐 이런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이렇게 시작으로 해서 네. 목사님 특별히 이제 기본소득을 또 지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앙적으로 그 기본소득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함께 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98년도에 IMF가 터지고 도시빈민 목회를 하겠다 해서 이제 마침 그때 이제 베드레집과 관련된 논의들이 몇몇 선배 목사님들하고 이제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80년대 신학교에서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때가 됐다. 뭔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내가 하겠다고 이제 자임하고 이제 준비돼서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뭐 이제 우리가 이런 목회를 하자, 베델의 집 설립 프로젝트 뭐 나름대로 페이퍼는 만들 수 있잖아요. 어떻게 뭐 하고 뭐 한 열몇 장짜리 설립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 같이 논의돼서 만들어졌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게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노숙인을 만나려면 어디 가야 돼? 노숙의 현장으로 가야 되냐. 그러니까 노숙의 현장 가서 한번 노숙해보자 라고 했던 거고, 노숙하면서, 그때는 목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속에 녹아지려면, 목사, 노숙인을 하면 안 녹아져요. 내가 이미 농촌교회에서 경험했듯이. 그래서 나도 그러면 노숙인이 돼야 되는 거고, 내 신분을 밝히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지내는 거죠. 같이. 젊은 친구. 또 한 달만에 접었는지도 이유가 있어요. 그것만 좀 이야기하면,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문명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숙명? 선택의 여지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와 있는 거야. 흘러.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 또 돈이 있어야 돼? 집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 못 벗어내. 근데 저는 어때요? 내가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야. 같은 자리에 있지만 내용이 달라. 나는 언제든지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있고,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야. 이건 다른 거거든요. 그쵸.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다르다. 자,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멈췄는데, 멈추고 나서 이제 할 수 있는 걸 가만히 찾아보니까, 제가 이제 노숙하면서 뭐 했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라면 끓여 먹기를 많이 했거든. 배랑에다가 이제 코펠가지고. 지금의 대전역이 아니었어. 그때는 뭐 공사구간도 있고, 여기저기 이렇게 구석진데도 많고 그래가지고, 박스 깔고 딱 앉아서 라면 끓여 먹기 딱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주 한 잔. 요즘은 술 먹, 요즘은 뭐 그 얘기를 하는데, 초창기에는 내가 술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때는 술 한 잔씩 줘야 인기를 얻을 거잖아. 그리고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 이제 얘기 들으려고 이제. 술 한잔씩 거기서 이제 라면 끓여놓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IMF 직후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대전역 광장에 급식단, 그 이게 봉사단체들이 급식을 하러 와요. 뭐, 컵라면도 주기도 하고,
뭐밥 주기도 하고 빵을 주기도 하고 뭐 샌드위치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럼 나도 어떻게 해요? 거기다 줄 서서 얻어 먹어야 될거 아니야? 응? 그렇잖아. 얻어 먹으려고 줄을 서면 항상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참 귀에 거슬렸던 게 노숙자만 드세요. 그러니까 대전역 광장에서 늘 들리는 소리가 노숙자만 드세요. 왜냐면 그 당시에 거기에는 그 합성 택시 그 기사들도 꽤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미터보다는 좀더 받으려고 사람들 보고 또그 지금은 거의 없어졌는데 건너편에는 그 안쪽으로 하면 조금 남아있긴 한데 아저씨 쉬었다 가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빵이나 뭐 컵라면 같은 경우 이런 거는 라면이 냄새가 참 사람 유혹하잖아요. 빵도 그렇고. 그분들도 그저 하나 받아서 아니 출출하잖아 저녁이니까 먹을 수 있잖아. 그쵸. 근데 노숙자만 드세요. 노숙자만 드세요. 나도 이제 줄을 서난 노숙자잖아. 줄 서서 이렇게 이제 뭐 먹으려고 줄을 서면 아 선생님 노숙자 안 같은데. 아나 노숙자 맞아요. 아 노숙자 안 같은데. 받을 때까지 그 소리를 하네. 야 그거 먹는 거 아니 거기서 빵 하나 얻어 먹는 사람이. 예? 아, 저기, 뭐, 삼성 회장은 안올 거잖아요. 맨날 소동이 일어나요.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노숙 끝내고 내가 이제 할 일이 없어서 보니까, 노숙 얻어먹어 봤잖아. 그러니까, 아, 야, 컵라면은 괜찮겠다. 고전에. 컵라면보다는 얻어먹어 보니까, 아까 그런 소동이 있어서, 포장마차를 하려고 했어요. 어떤 포장마차냐면 국밥 주는 포장마차. 국밥 하나 있고 김치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그럼 언제든지 배고픈 사람이 오면 밥 말아서 주면 그거 괜찮겠더라고. 그래서 포장마차를 하나 이제 구입을 했어요. 중고로. 그리고 이제 가스 버너도 사고 다 했는데 문제는 대전역 광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그거는 대전역에 허가를 받아야 돼. 허락 없이 들어갔다가는 못하는 거야. 그래. 아무리 아 이거 저돈 장사하는 거 아니다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야. 컵라면을 돌렸는데 내가 꼭네 박스를 갖고 나요. 누구든지 아까 이야기대로 내가 경험했잖아. 노숙자만 드세요. 이 컵라면 냄새는 참 오묘한 거야 이게. 그리고 내가 매일 저녁 10시에 있는데 마지막 완행열차 있잖아. 그게 대전역이 종점인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종점에서 내리는 분들이 저녁 10시니까 다 지쳤을 거 아니야. 근데 컵라면 냄새가 내가 이 컵라면에다가 하나 더 준비했어요. 뭐 이렇게 컵라면만 먹으면 좀 맛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단무지를 몇개 얹어주는 거예요. 그 컵라면에다가. 그 기차가 도착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나오는데 그 컵라면을 그때 마침 내가 10시 하니까 맞았나 봐.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그 가다가 그 냄새에 끌려오는 거야. 그리고 저도 먹어도 돼요? 내 있는 데는 아까 얘기했듯 그냥 있는 데는 누가 뭐 쉬었다 가세요 아주머니가 와도 택시기사가 와도 아 지저분하게 얼마나 된다. 누가 먹어야 된다는 게 어디 이름 써 있어 노숙자라고 안써 있다. 배고픈 사람이면 이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나 먹어야 된다. 그게 답이지. 그게 또 성경이에요. 성서가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놀라워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뭐 하면 내가 이제 라면값이 필요하면 뭐 친구 아니면 선배 목사님들한테 전화해서 아 교회에서 특별 예배 한번 드립시다. 가 설교하고 이런 얘기하고 이제 모금해서 가져와서 라면 싸고. 그래서 내가 사는 집에 옆집 사람이 저보고 라면 장사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 라면을 하나 먹은 그 승객이 어떻게 했어요? 뭐 하는 분이세요? 딱 물어. 그럼 목사입니다. 교회는 어디세요? 아, 교회 다니면 안 합니다. 근데 쭉 물을 거 아니야. 아, 그럼 뭐 어떻게. 마지막 결론. 좋은 일 하시네요. 가. 꼭 묻는 사람들이 있어. 라면을 이렇게 먹는 사람들 중에. 근데요? 그 사람들이 어느 날은, 어느 날부터인가, 우선 라면 값입니다 하고 나한테 뭔가를 지어줘. 어떤 분은 1,000원. 어떤 분은 뭐 1,000원짜리 2장도 있고 3장도 있고. 제가요 라면 값으로 가장 많이 받아본 게 5만 원이에요.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봐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난 고백하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게 1년을 버티는 근거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래 진짜 노숙인 중에도 꼬지해 가지고 와가지고 라면 사왔는데 보태세요 한다니까요. 그런 모습들이 거기서 일어나니까 놀라웠어요. 나는 글쎄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야. 먹는 거 갖고 치사하지 말자.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걸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본다면 좀 그런 거예요. 난 그게 기본적으로 사회가 꿈꾸는 성경적인 세상이고 난 기본소득이 꿈꾸는 세상이 그런 거다. 기본을 깔고 거기에다 얹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기초적으로 살아가는 그게 성경에 보면 어디에 있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관심이 마지막 정점에 이르는 게 그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에 있어요. 아침에 일한 사람, 점심에 일한 사람, 저녁에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하루 품삯을 주는 주인. 이게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거든. 거기서 한 데라니온은 한 사람의 임금이 아니라 한 가정이 하루를 살아갈 비용이거든. 일한 만큼 주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이 하루를 살 만큼을 주는 것. 그게 기본소득이 꿈꾸는 세상일 거고 성경이 그것을 실현한 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었고 그게 구약의 희년정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배들이 꿈꾸는 인간 다음이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다. 그런데 이상이다 보니까 현실이 또 그렇지 못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까 그 노숙자만 드세요라고 하는 이유들이 다른 사람한테 주면 노숙자들한테 갈 몫이 줄어들 거라는 그런 염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 중에 빈민이나 저소득층 같은 분들께 복지를 이렇게 몰아줘야 되는데 기본소득 부자나 이런 사람들 다 주면 그러면 오히려 그들의 몫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왜 가난한 사람들 걸 뺏으려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반발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지금 사회에서 잘못된 용어 중 하나가 효율이라고 봅니다. 합리주의. 아주 명제처럼 쓰는 게 최대 행복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럼 소수는? 이거는 이제 학문적인 건 아니에요. 개인적인 문제적인데, 마이클 샌더의 정의란 무엇이란 그 서문에 보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가 가고 있는데, 세 명이 일하는 선로와 다섯 명이 일하나? 이러는 장소에서 어떻게 우리가, 브레이크가 고장났으니까 어딘가로 가긴 가야 돼. 정의가 뭐냐? 세 명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정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덜 죽으니까? 근본적으로 저는 난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란 기차가 지나가는 시간에는 선로에서 일을 하면 안 된다가 정의여야 되는 거지. 선택, 이미 효율. 자, 누구 걸 빼앗아 온다? 뭘 빼앗아 오는데요? 뺏을 때가 있죠. 뺏을 때가 있어요. 그럼 내 얘기 안 할게요. 지네들 건 안 뺏기고 지네들 건 안 내놓고 아니 파이가 부족하면 파이를 키워야 되는 거지. 거기서 어떻게 나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난 키워라. 키우는 길이 있다. 아니 국가가 뭐하니? 세금을 안 내니까 그런 거 아니야. 세금을 거기다 투여 안 하니까 그래. 이게 갈라치기 아니에요? 거꾸로 적으면 늘리는 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 이만큼 든다면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아 적으니까 좀 효율적으로 쓰자? 그게 효율적인가? 나는 효율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기본이 중요해. 미니멈을 어떻게 깔 거냐를 먼저 고민하자. 한동진 재원에서 효율적으로 쓰는 걸 고민하는데 효율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라면 그만큼이 요구되는 사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기초생활을 보장 안 해서 문제인 거지 법은 정말 좋은 법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 모든 국민은 국민으로서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해요. 이거 하나만 봐도 모든 사람을 다 보장해줘야 되는 게 국가란 말이야. 포퓰리즘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모든 사람이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어디냐. 그거는 이제 논의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에게 100만 원이 기준이냐.
아니면 200만 원이 기준이냐, 뭐 아니면 뭐 50만 원이 기준, 이런 건 논의될 수 있겠지만 기본을 까는 이 부분, 기본을 만드는 부분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하는 거는 무슨 사고다? 참 죄송해요. 이거 방송인데 도둑놈신보다 파일을 많이 차지한, 소위 말해서 내 것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더 타임이란 영화를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다리를 중심으로 한쪽에서는 하루를 열심히 일해야 간신히 시간을 벌어서 생존을 근거히 하는 반면에 그 반대편에는 차고 넘치는 시간 때문에, 어디는 이 차고 넘치는데, 전 세계의 식량 생산량은요, 전 세계가 먹고 남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근데 어디는 기아의 허덕이고, 어디는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닷속에다 버리고, 이게 효율이라네, 이게. 이건 효율이 아니다라는 게, 이건 폭력이지.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모두에게 컵라면을처럼 모두에게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식사하는 과정에서 노숙인인지 아닌지 물어본 것처럼 계속 이렇게 선별주의 방식으로 한국의 복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기본소득이 만약에 실현된다면 이 베드레지 구성원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제 그래서 이 노숙인들에게 이 기본소득의 의미는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지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내 할 일이 없어지겠죠? 우리 희망진료센터 모토가요, 빨리 없어지는 기관이 될 기관이에요. 공공의료가 100% 실현되면 무료진료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빨리 없어지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활동하자.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은 삶의 기본선을 지켜서 그것이 완성된다라고 하면 나 같은 사람이 할 일이 없겠죠. 그럼 그게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이겠죠. 기본적으로 지금 노숙인 하면 경제적 최빈곤층들이죠. 빈곤층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된다. 그 다음부터는 그들의 삶이 정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결핍을 넘어서서 자기 삶을 실현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왜들이 문 닫는 날이겠지. 문 닫아야지. 그리고 다른 일이 있겠지. 그래서 가끔 그 얘기를 해요. 진짜 목사가 되고 싶다. 이건 참 조금 웃기는 이야기긴 한데, 옛날에 내가 야베스 공동체를 막 출발시킬 때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 공동체를 한번 만들고 싶었어요. 그치? 이게 참 꿈이지, 어떻게 보면. 콜롬비아에 가면 가비오다스 공동체라고 하는 이제 마을이 있어요. 사막하고 이제 초원지대에게 이제 중간 척박한 지역에 가비오다스라고 하는 공동체를 누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노숙인들 이런 사람들을 이주시켜요. 근데 거기는 음악대학도 있고요, 교향악단도 있고 어마어마해.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클럽에서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유토피아 이렇게 극찬을 했던 것인데, 거기에는 잘 사는 사람은 없어. 근데 가만 고만고만 가난하지만 그렇게 모두가 좀 행복하게 살아. 그것처럼 그걸 보면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꿈을 꾼 거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면 그 마을에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 그게 진짜 하고 싶다. 그러면 뭔가 이제 날 찾아올 이유들이 있을 거잖아. 좀 마음이 힘들 때라든지, 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찾아올 거 아니야. 정말 그 목사가 좀 되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한번 그런 꿈을 꿔봤던 적이 있었는데, 뭐 기본소득이 정말 잘 이루어지면 정말 내 꿈이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정말 그런 일을 하는 목사 지금처럼 막 열심히 활동 안 해도 될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좀 나도 이제 뭐 많이 열버지긴 했는데,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한때 좀 그런 젊었을 땐 그런 꿈을 꿨어요. 한번 우리 사회에서 좀 새로운 어떤 삶의 실험? 아니면 모범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근데 지금은 자꾸 이게 복지기관이 되니까 도구마가 되는 거야. 같이 이게 되고 뭔가 실적을 요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복지는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자꾸 복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아, 복지는 나한테 안 맞는 옷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늘 이렇게 옥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야곱의 이야기부터 출발했잖아요. 아니, 먼 곳에 야곱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옆에 본인의 얘기를 이렇게 야곱도 되게 사실 성경에 보면 되게 긴 여정을 하는 네.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꿈이 꼭 기본소득과 함께 오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지 않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사실 기본소득 이번에 파문 시즌 2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렇게 온 목사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대전 네트워크 이선배 선생님이 강력하게 이렇게 온 목사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네. 오늘 참 어떠셨어요? 잘했다. 참 잘했다. 정말 추천하길 참 잘했다. 네, 저희가 이제 파문 시즌 2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후에 또 시즌 3 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